후덕봉이라는 곳인데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만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. 헐, 현지 맛집인가봐요. 매장 꽉 찼어. 지금 대기줄 있어요. 여기 다행히 잉글리시 메뉴판이 있대요. 이 메뉴판을 보고 여기에 수량을 체크하면 되는데 요거는 영어가 없어요. 그래서 항자를 보고 맞는 거 쓰면 될 것 같아. 바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스푼이랑 젓가락 가져가면 되고 아 블랙티 블랙티 옆에서 보니까 반찬 같은 거 먹고 있던데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된대요. 이거 꺼내 먹어야겠다. 백김치 같은 거 맛있겠는데? 이거 음식도 이렇게 나왔고요. 이거는 샤오롱바오 같은 거랑 그리고 이거는 새우딤섬 그리고 이거는 반찬코너에서 가져온 양배추절임인가? 배추김치 같은 거 이렇게 일단 먹어볼게요. 맛있겠다. 엄청 크죠? 여기 안에 고기로 꽉 차있어요. 오늘도 날씨 진짜 좋죠? 푸른 봐봐. 너무 예뻐. 밥 먹고 지금 스타벅스 잠시 들렸어요. 시티컵 사려고. 여행 다닐 때마다 스타벅스 시티컵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이게 막으는 만큼이나 기록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귀여워. 작은 거 사가요. Thank you. 谢谢. 타이완 스타벅스 스티커 구매 완료. 이제 그럼 카페를 가볼까?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에어컨 빵빵해 보이는 대로 엔 디저트. 먼저 주문한 아메리카노부터 나왔는데 오! 원래 아메리카노 왜 이렇게 거품이 풍성했나? 맛있다. 어제 하이즈빈 못 먹고 제 위한테 너무 실망해서 오늘 다시 여기 시즈완역에 왔어요. 진짜 이것만 딱 먹고 이제 공항 가가지고 한국으로 가야겠다. 하이즈빈. 와 대박. 사람 진짜 많은데? 꽉 찼어. 여기 진짜 맛집 맞나봐요. 빙수 맛집. 사람이 꽉 찼어. This one. 빙수에 우유 얼음으로 하면은 20엔 추가. Okay, 100/10. 망고 빙수 나왔어요. 망고 완전 잘 익었는데? 지금 대만 망고철이라서 어딜 가나 망고 빙수 실패가 없어.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먹어야겠어. 맛있겠죠? 한 명도 거의 두 명이서 이상하게 시켰는데 오늘도 먹고 싶다.
이번 망고 빙수 먹다 비행기 놓칠 뻔. 제가 마지막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이었어요. 이제 끝.